자,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알아봤죠?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우리 수업 쭉 진행하면서 각각의 수업들이 연결점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는 동떨어져 있어요. 딱 혼자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용자한테 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일일이 다 발급해줘요. 아니면 그냥 우리 루트 그거를 줘요. 그냥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사용자들이 자기 컴퓨터에다가 MySQL 클라이언트 여러 가지 것들을 깔 겁니다. 예. 그리고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매뉴얼에, 글을 쓰려면 인서트, into, topic, 뭐, value, 뭐, 부타 등등 이렇게 해서 쓰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할수 있겠죠? 할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나중에 글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꼭 where를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where를 안 넣으시면 1억 건이면 1억 건이 쭉 출력되면 예, 서버가 큰일이 나죠. 자기 컴퓨터도 난리 나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where를 꼭 써주세요라고 매뉴얼에 쓰는 거예요. 못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예,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delete는 하지 마세요. 라고 정 delete 명령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줄로 쫙쫙쫙 건너와요. 절대 못하게. 그렇게 해도 돼요. 됩니다. 이제 빈정거림이 좀 느껴지시죠? 빈정거림은 아니고 진짜로 할 수는 있어요. 예. 아주 고급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한 이유는 웹이라고 하는 U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쉽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웹을 지금까지 쭉 배워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수업에 수강하셨던 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었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또 나오니까 지겹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 웹이었으니까 웹을 했는데 사실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보통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백엔드라고도 합니다. 백엔드. 뒷단에 있는 끝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앞쪽에 있는 요거는 프론트엔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렇게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기가 서버를 쪽을 다룬다. 그럼 백엔드 개발자, 서버 개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난 PHP 개발자예요. 나는 JSP, 뭐 파이썬 개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자야. 그럼 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웹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프론트엔드가 이렇게 이런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웹입니다. 웹. 근데 이게 아니라 아유 쓸데가 없다. iOS, 안드로이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앱이 되는 거죠. 모바일 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엔드가 다를까요?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써야 되고 중간에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를 중개하기 위한 PHP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앱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파치 다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표현하는 언어가 HTML이 아닐 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게임을 한다. 게임 개발자다. 그럼 백엔드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근데 본질적으로는 백엔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단순히 그냥 웹 서비스를 만든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백엔드가
결국에는 공통 분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업에 참석하신 개발자분 한 분은 백엔드 관련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자신데 우리 수업에 참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백엔드는 다 공통 분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약간 좀 비꼬는 투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사내에 있는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쓰게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 회사의 같은 동료들을 대상으로 생활코딩이라는 슬로건을 처음에 했었던 거예요. 동료들한테 DB를 좀 배워라. 개발자가 이거 짜줄 때까지, UI 짜줄 때까지 한 달씩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DB를 배워서 직접 SQL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개발자가 SQL을 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짜준 SQL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손 놓고 있는 거죠. 왜냐? 난 개발자가 아니니까. 물론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사용자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SLI 클럽을 제가 열어놓은 거는 제가 여기 다녀서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익숙해지는 게 또 보이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아는 게 늘어나니까 보이는 게 생기지 않아요? 아, 제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재밌지 않아요? 예, 보람 느끼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웹사이트 갈 때마다 저거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입력값이 뭐야? 입력값에 따라 출력값은 어떻게 달라져? 자, 이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글이 나오겠죠. 예, 그쵸? 예. 그게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만큼 정말 보인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거죠. 자, 입력값이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지고 vv2.php라는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보시는 SLR 클럽분들 SLR 사랑합니다. 예. 자, 여기 자유 게시판이 있네요. 자유 게시판에 뭐 이미지가 없으니까. 자, 여기 자유 게시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 이 모습 왠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이것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비슷해요? 자, 비슷하잖아요. 우리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 디자인을 보지 말고. 예,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이 현실에서 본질적인 뼈대만 딱 추출하는 행위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예. 여기 있는 우리 사람 여기 있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50명이 있다. 라고 하는 그 50이라는 숫자는 고도로 추상화한 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의 본질을 추상화시켜서 예,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클릭이 안 되네. 아쉽다. 자, 여기는 안 그런데 어떤 사이트를 가면 여기 클릭하면 클릭한 거 순으로 정렬이 바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예, 어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클릭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자, 클릭했을 때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검색이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제가 눌렀을 때 페이지가 바뀌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자, 이전 페이지로 가기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내부적으로는 결국에 SQL문을 누군가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SQL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버로 탁 전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그럼 그 누군가가 그걸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제로보드.php라고 하는 요 PHP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요 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SQL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생성한 SQL문을 서버로 전송해요. 그럼 서버는 그 SQL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보내줄까요? PHP 엔진에게 보내줘요. 그럼 PHP 엔진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PHP 개발자가 짜놓은 코드에 따라서 이 HTML 태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자, 요거는 클라이언트, 이건 서버겠죠? 이 맥락에서 서버는 계속 고정돼 있는데, 자, 이 맥락에서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PHP 엔진이 요청한 겁니다. PHP 엔진이 이 맥락에서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걔가 요청했고 걔가 받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 MySQL 모니터는 우리가 직접 SQL문을 작성했는데 PHP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SQL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SQL을 생성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적당한 SQL문을 전송해서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HTML 코드로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SQL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지는 겁니다. 예, PHP가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비단 PHP의 능력이 아니라 자바의 능력일 수도 있고, JSP의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같은 거네요. 예. 혼미예요, 혼미해. 예. 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PHP를 사용한다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를 작성해서 얘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PHP가 할수 있는 일 바깥의 일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이 하드웨어, 이 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 아닌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예. 인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로 뭐 운영체제, 얘를 운영체제라고 하진 않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 동작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제공하는 API들을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또다시 어떤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PI를 제공하면 그 위에서 또 누가 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셨죠?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PHP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PHP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방법. 예, 첫 번째 그거고요. 그래서 PHP를 통해서 SQ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MySQL 서버로 전송하는 것첫 번째. 두 번째는 그 SQL문을 수령받은 MySQL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 만들어낸 결과를 PHP 엔진에게 다시 리턴해 줄 건데, 그 리턴된 결과를 우리가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또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디자인해서 HTML 코드를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방법 두 가지. 이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재밌겠죠? 예, 재밌겠죠? 머리는 재밌는데 표정은 힘들어서, 예, 재밌다는 표정을 못 짓고 계신 거다 알고 있어요. 자. 마이SQL.php 언더바 쿼리부터 합시다. 쿼리. MySQL에게 질의를 하는 예제입니다. 자, 피니쉬를 하고요. 하실 분 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손 놓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세요. 자, 개념이 중요해요. 자, PHP 이렇게 하면 시작이죠. 자,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습니다. 두 개로. 자, 두 개로 분할한 이유는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보면 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형태의 클라이언트는 뭐겠어요? PHP 엔진이에요. 제가 이두 가지가 얘의 어떤 오퍼레이션이, 어떤 행위가 PHP 엔진에 어떤 행위와 동일한 것이냐라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자, MySQL -u root -p 11111 그리고 -h localhost. -h localhost는 생략 가능. 생략하면 localhost라고 간주합니다. 자,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MySQL Connect.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입력 값으로 자, 입력 값을 우리가 인자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인자로 localhost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갑자기 머리가 확 비었어요. 자, 루트를 입력하고요. 세 번째로는 111111을 입력합니다. 자. 이거 어차피 저 써야 돼요. 소진해야 돼요. 한잔 드시고. 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핫식스 이런 거 몸에 안 좋으니까. 나중에 편집에 파세요. 자. 피곤해하셔서 제가 음료수 하나 전달해드렸어요. 로컬호스트 루트 111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게자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두개 하면 주석이라고 해서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메모예요. 자, MySQL -h localhost -u root -p 11111 이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오퍼레이션이에요. 다만, 우리는 PHP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걸 쓸수 없는 거예요. 요 CLI 명령을 쓸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MySQL 언더바 커넥트 괄호하고 괄호 끝나고 세미콜론 나왔어요. 이거는 뭐의 형식이에요? 함수의 형식이잖아요. 그쵸? 함수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MySQL 언더바 커넥트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 있어요? 없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MySQL 언더바 커넥트라는 함수는 빌트인 함수라는 뜻입니다. PHP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편의 기능 서비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면은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는 호스트. 두 번째는 유저, 네임. 세 번째로는 패스워드를 전달한다라고 매뉴얼에 써 있어요. 매뉴얼에. 여러분이 PHP 코드를 까서, 아, 죄송합니다. PHP 코드를 열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을 내가 외워야 되냐? 자, 프로그래밍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습관들이 한국인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뭐 한국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일 건데. 뭐냐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면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기억에 의존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달달 외우는 거죠. 그 외운다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건 뇌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뇌가 그 뭐야? 이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익히라고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달달 외우라고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매뉴얼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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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건 기억에 남아서 찾을 필요 없어집니다. 자주 안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도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컨텍스트에 맞는 최적화된 사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전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한다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접속을 하는 걸 했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면 잘된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1을 한번 더 눌러요. 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패스워드가 틀렸다는 에러가 뜰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린 게좀 후회를 하는데, 자, 나중에 PHP 작업하실 때, 자, 우리 기본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맥이 아직 빠져 있는데 넣겠습니다. 자, 설정에 보면은 PHP의 에러 로그를 키는 법이 있어요. 지금 에러를 꺼놨기 때문에 에러가 있어도 출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실 거예요. 저는 켰기 때문에 출력을 하는 거고 나중에 혼자 하실 때 에러가 안 보이면 정말 힘들 거예요. 키세요. 아셨죠? 그리고 실서버에서는 끄는 겁니다. 왜냐? 저 에러 안에 공격자에게 공격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패스워드 같은 거. 자, 접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 DB에서 DB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간 다음에, use egoing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자,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MySQL select DB 그리고 egoing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뭘 하나요? 이걸 하죠. 근데 특정한 정보를 가져오고 싶으면 where id는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조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ID 값만 제가 추출해 볼게요. 자, 5, 6, 7, 8 이렇게 있네요. 그럼 저는 없는 거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5를 한다고 칠게요. 여러분 각자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회를 하면
아이디 값이 5인 데이터만 이렇게 출력합니다. 지금 마이너스만 출력된 거는 데이터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아시죠? 자,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PHP의 명령이 뭐냐면 MySQL Query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요 명령을 문자로 인자로 전달하면, 자, 저기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저 펑션이 호출될 때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select from topic where id는 5라고 하는 저 값이 전송됩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것까지 끝난 겁니다. 질의하는 것까지. 자, 정말 전송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자, sudo nano etc mysql my.conf라는 파일을 열고, 자,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정말로. 자,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자, 제너럴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샵을 지우면 주석을 지운 거예요. 저 샵이 붙어 있으면 쟤는 적용되지 않는 설정입니다. 지금 제가 연 파일은 MySQL의 설정 파일이에요. 이게 MySQL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을 바꾸는 파일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샵을 지우고 밑에 있는 샵을 지우면 어떻게 되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퍼포먼스 킬러라고 써 있죠? 야, 이거 키면은 MySQL 엄청 느려져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X. 근데 우리는 개발 환경이니까 뭐. 그리고 MySQL 설정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이해 못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비스, 아이고. 이렇게 하면 MySQL을 껐다 키는 거예요. 그럼 그 설정이 그때 반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테일이라는 명령은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이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 파일의 바뀐 부분을 꼬리를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 유닉스 계열의 명령이에요. 예, 보통 로그 체크할 때 많이 씁니다. 자, var log MySQL 로그를 이렇게 열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파일 있죠? 요 경로에 있는 이 파일. 이 파일은 MySQL 서버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MySQL 서버에 어떤 SQL 쿼리가 도착하면 그 도착한 쿼리를 저 파일에다가 서버가 기록해 놓습니다. 왜 기록하냐면 우리가 아까 그 주석을 해제해서 기록하도록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을 바꿨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안 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제가 연 이유는 진짜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열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좀 줄이고 여기 있는 폰트의 크기를 자, 좀 줄였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요거를 리로드 하면 자, 내부적으로 MySQL에 어떤 명령이 하달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커넥트. 자, 요게 실행되면 PHP에서 얘가 실행이 되면 MySQL 서버에 자, 커넥트가 하달된 겁니다. 그리고 MySQL Select DB가 실행이 되면 자, 요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Select from topic where id가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쿼리가 실행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 있는 요거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자, 무시하십시오. 요건 아마도 제 서버를 쓰고 있는 분이 아마 명령을 내리셔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뭔지 아시겠죠? 자, 분명히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돼서 서버에 데이터를 하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쓰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기 힘들다. 그럴 때이 제너럴 로그라는 걸 켜서 열어보시면 도대체 무슨 SQL문이 최종적으로 DB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예요. 예. 지식이 많을수록 바로 문제 앞에까지 갑니다. 지식이 적을수록 그냥 컴퓨터 보고서 컴퓨터 껐다 키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인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것까지 됐죠? 자, 하나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얘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우리한테 데이터를 이미 전달한 상태예요. 수신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난 것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송한 데이터를 HTML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끝냈으니까, 네, 일단은 동영상 여기서 한번 딱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조합하는 거, 가공하는 거, 데이터를 그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